할렐루야. 네,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그리고 뒤에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어 오셨던 것은 이렇게 한 3세대, 한 가정이 교회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가정천국, 그리고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정이 함께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며 두려웠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인데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썩은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니 주님을 향한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41번째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념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들 판단의 영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교회를 호시탄한 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올라가는 것을 틀어막고 어떻게 해서든 분열 일으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멈추게 하는 사단 마귀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그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주님께만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모든 아버지 권세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진짜를 찾고 계시는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연합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방문을 환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왕의 신령과 진정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서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게 네, 다 서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은 마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서 율동할 때 같이 따라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입니다. 정글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아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셔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저 역사만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온전히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늘 전 세대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기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온전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는 애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대면하여 오늘 시간 함께 서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님의 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 신령한 그 생명의 떡을 먹고자 오늘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나와서오니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을 만나 뵈없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모가 부르던 그 주님의 이름을 자녀 세대도 동일하게 부르는 은혜를 주시고 부모 세대가 환난 날에 찾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 세대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가 이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부끄러운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내밀 수 없는 우리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깨끗하게 주여 씻어주시고 오늘 정결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을 열어주시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심령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또는 심령의 여러 가지 눌림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주의 옷자락 붙드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과 어버이주일로 교육부와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대와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중에 고백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경호 장로님 그리고 조대성 형제님 와주셨는데요.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에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얼굴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드디어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모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성경학교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품 떠나면 그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이들의 그 신앙의 털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 준비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어릴 때 경험하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힘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오셔서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그 선교를 떠납니다. 국내 선교입니다. 케냐에 저 에티오피아 국경에 있는 모얄레라는 지역에 오늘 출발해서 중간에 선교 기지에서 하루 머물고 내일 새벽에 또 출발을 합니다.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됐는데요. 금요일 날 저희 강사로 섬겨주셨던 벤자민호 목사님 성경 세미나를 함께 섬기러 운전해서 갑니다. 한 12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마사빗의 부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마사빗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면 경찰들에게 차를 압류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제때 잘 도착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네요. 우리 사랑하는 홍주희 집사님 5년간 케냐에서 수고해 주시다가 이번 주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저도 뒤에 앉으셨는데 앞으로 오셔야 얼굴을 다 뵐 텐데 잠깐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가족처럼 섬기신 우리 집사님 갑작스럽게도 한국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되게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께 좀 손을 좀 뻗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예비된 만남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잠시 한 1분간 축복하고 함께 파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홍주희 집사님 5년간 이 땅에서 붙들어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뿌린 모든 기도의 씨앗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은혜가 귀한 주의 성도들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아쉬움 중에 파송하지만 다시 아름답게 만날 날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홍 집사님 나이로비 땅에 잠시 심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부르심이 뭐 한국으로 떠나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예비된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마다 열리고 풀리는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때에 다시 한번 또 만나 은혜 안에 교제하게 될 날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상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맘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청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귀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데 넘겨줍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들은 이 재물에 노예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이 속히 풀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제사를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창립 41주년을 기념해서 전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전세대가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날짜만 잡으면 되었었지만 우리가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 41번째 생일을 기리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41주년이 됐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냥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근 한국에서는 실제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개척교회 100개가 세워지면 연말에 15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존에 있던 50개도 같이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못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 더해서 코로나라는 거센 파도를 결국 못 이기고 무너지는 교회가 그토록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세움받은 역사와 시간표에 그 질고를 같이 경험하며 가게 되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저의 모 교회는 190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해로 114년이 된 교회인데 교회 연역을 살펴보면 이게 114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08년에 세워진 교회면 한국 근현대사를 몸으로 다 겪어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1910년에 교회 세워지자마자 2년 후에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병합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기도 했어요. 일제의 서슬퍼런 그 시대를 신사참배와 또 해방과 신탁통치와 6.25전쟁과 장로교가 분열하는 그 모든 세월의 무게를 저희 모교회가 다 겪었더라고요. 그게 114년에 교회 연역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14라는 숫자가 그냥 가만히 이어져 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하나가 114년 되기까지는 정말 그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 무엇보다 교회를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온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도
41년 역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겠죠. 저야 41년 역사의 끝자락 1년 반밖에 목회 안 한 작은 목사지만 지난 40여 년을 이리저리 이야기 들어보면서 헤아려 보면 보통의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땅도 아니고 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아프리카 땅에 교회 부지를 얻어서 건물을 짓고 지켜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서 함께 전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자리를 비우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봐야 20명 조금 넘는 텅 비어있는 교회. 첫 주일에 재정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문 닫아야 되는구나 싶을 만큼 무너져 있던 재정 상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그때도 눈물로 지켜주셨던 성도들, 눈물로 이 모든 무너져가는 성전을 들어바쳤던 그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어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지나온 41년이라는 그 역사밖에 없다면, 지나간 버텨온 시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10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해 있죠. 관광객들의 입장료가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죽은 교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슬람 모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은 지켰지만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숫자 자랑이라거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몇 년의 역사를 가졌느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지, 굳어버리고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우리 그거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고 자랑하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선고받았던 요한계시록의 사대 교회와 다름없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이엄 선교센터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 20세기의 기독교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의 그 복음주의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1900년 시작부터 1975년까지, 75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복음주의의 변화가 있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1900년대부터 75년까지는 트레디셔널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어요. 트레디셔널이 뭐죠? 전통이에요, 전통. 쉽게 말해 전통의 터위에 서 있는 복음주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감리교회 다니던 분들이 서울에 이사를 가시면 어떤 교회 찾았죠? 감리교회 찾았어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대구에서 장로교회 다니던 분들이 광주 가시면 장로교회 찾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마다 가면 통일 찬송가가 있고, 그렇죠? 교독문을 봉독하고 예배 순서가 비슷비슷했어요. 어디 가나 이런 비슷한 전통 위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서 있으며 성장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그 중심 단어를 프래그매티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들의 영향을 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이런 찬양이 옛날에는 한국교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 중학교 때 교회에 드럼 들어오는데 드럼 하나 받아들이려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세상 악기를 들여오느냐. 그러나 이런 찬양과 경배 문화가 교회 밖에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교회로 유입됐습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의 지금은 뭐라고 복음주의자들이 정의를 했느냐? Authentic. 여기 지금 영어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 발음을 들으면서 비웃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있는데 Authentic이 뭐죠? 진짜. 진짜를 찾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많아지고 선교단체들도 난립을 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 속에 그 탁월한 교육도 받아보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교회라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목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선교단체가 있는데 막상 가보니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철학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자 대표들이 미국에 모여서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진짜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잠시 목회를 해봤지만 한국은 타이타닉 쏠림 현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큰 배가 가다가 갑자기 빙산이랑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먼저 이렇게 침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왜요? 살려고요.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깨어있다, 살아있다, 기도가 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 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거 수평이동 아니야, 그게 무슨 전도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래요. 성도들이 진짜를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죄송해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복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가짜라고 하는 건 의도된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가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가짜 목회를 하겠습니까? 다들 제대로 하겠다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처음에는 가열차기 시작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가짜 교회 된 것입니다. 목회도 처음에 영혼 살리겠다 시작하지만 점점 딴 생각하고 이 곁길로 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가짜 목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다만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다 교회일까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분명한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신밧대 앞에서 너 어디 교회 다녔느냐? 누구 교회 목사 밑에서 너 목양 받았느냐? 주님이 그거 물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간신히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교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같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카리스마 있는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4대째 교회 다니는 입김 꽤나 있는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여기저기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열정적인 권사님의 교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지 않으면 교회는 곁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잠식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주님의 참된 교회는 그 지옥의 문을 틀어막고 그 지옥의 문을 깨부수고 원수의 사자 같은 입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돌려보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림받은 것 같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원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저 적당히 과하지 않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교회, 내 체면과 위신과 지위를 잘 세워주는 교회, 내가 나가서 술을 퍼마시든 집에서 도박판을 열든 나 필요할 때 목사가 와서 복 빌어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바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혹시 있거들랑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지 음부의 권세에 부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달려가는데 그냥 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데 교리 몇 가지로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절반 이상이 나갈지언정 바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천국 보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할 때마다 대단히 불편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진리는 거북한 겁니다. 원래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소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참된 신앙으로 서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끼리 듣기 좋은 얘기하고 신앙의 미사여구만 몇 마디 주고받다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그 진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미국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가서 배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진짜를 찾는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등록인원이 43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5% 이상이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왜 여기를 오셨냐 그랬더니 살기 원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회복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뜯어 말릴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지금 목말라 헤매어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신앙의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여유롭고 긴장도가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한국에 있든지 케냐에 있든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 충만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가시거나 특별한 집회에 가시거나 어디 말씀 사경회를 찾아가시거나 하십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제주도 가서 맛있는 흑돼지 드시고 여기저기 여행만 다니다가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 갈망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내 신앙이 지금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어디 만들어져서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진짜 교회가 딱 떡하니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딱 얻어 걸리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언제 만나느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때 진짜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리얼 크리스천이 될 때 리얼 처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교회도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다가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단일 교회가 없다, 깨어있는 교회가 없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회색지대에 머물거나 유튜브 몇 개 듣고 저기 지하 모임에 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설교 듣고 좋아서 거기 찾아가봐도요, 막상 6개월 이상 다녀보면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단한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 내놓으라고, 세상에 진짜 교회가 어딨냐고 비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진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단위라고 부르시지 않고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사의 설교로 교회를 판단하죠.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 전성시대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목사가 말씀 잘 전하면 교회 수준도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 한번 하자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새로운 성도가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왔대요. 그래서 등록했대요. 여러분 그럼 목사가 어깨가 으쓱해요 안 해요? 본인들 얘기가 아니라고 별로 안 하시나 본데 으쓱하고 좋아요. 근데 몇 달 있다 그 성도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시 떠나야 되겠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설교 듣고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있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설교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김성준 목사도 김성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고 제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하는 설교의 수준만큼 높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처럼 설교 좋기로 소문난 교회지만 쭉정이 성도들이 다 앉아있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은혜로운 영상을 매주 제작해서 올려보내지만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죄 가운데 뒹구는 성도들이 수두룩한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훗날 심판대 앞에서 제 사역을 평가하실 때 너 설교 잘했냐? 그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너 집회 몇 번 다녔냐? 너 성도 몇 명 모았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만들었느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네가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거를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심판날에 너의 입에서 한 말로 네가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절걸요? 설교하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전한 그 메시지가 너를 심판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가 뱉은 메시지가 심판날에 저를 고발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진짜 교회는 설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 같은 담임 목사부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오늘 연세 많으신 노년부터 저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분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나 모자라고 쉴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그 분투와 피 흘림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애들 기죽지 않게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나무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른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 만들지 마세요. 자기 인생에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당연해요. 떠드는 거 당연한데 귀엽다고 그냥 두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귀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 예배 시간에 졸릴 수도 있어. 너 친구랑 떠들고 싶기도 한 거 알아. 집중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 떠들면서 예배 방해하지 마. 그러려면 나가.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 왜냐? 여러분,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세요. 몸부림치면 힘으로라도 꽉 붙들어 보세요. 왜? 네가 복종해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여러분께서 뒤돌아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뒷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커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식 앞에 있고 싶어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돼 하고 뒤돌아 돌아서는 뒷모습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이 속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복종하는 분이 있구나. 우리 엄마가 순종하는 분이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 있구나. 그걸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가지라고 윽박질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가시는데 부모가 먼저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벼이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 가벼이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무릎 꿇는 집과 소주잔 기울이는 집에 자녀의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탄하고 울기만 하는 엄마와 성전으로 달려가 무릎 꿇는 엄마를 보는 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겠습니까? 문제 앞에 서로 탓하고 싸우는 가정과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은 전혀 다른 결론을 볼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기가 어머니의 나이가 됐을 때 동일한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무릎을 기억하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뒷모습을 함께 따라가는 축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나서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고발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신명기에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게 하고 이마에도 그 말씀을 새겨놓고 문설주와 임방에도 새겨놓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지키지 않았어요. 왜? 먹고 살기 좋거든요. 지금 땅을 정복해서 풍요롭거든요.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부르시던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대가 지났지만 그 할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을 저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기도를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딸들이 수십 년 후에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송을 여러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이어받아 부르는 그날이 또한 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부임해서 사역한 지난 1년 반 동안 늘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가짜 신앙을 버려야 된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퍽 불편하게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서로 웃고 잘 지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제단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그날까지 제 메시지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계속 들춰낼 것이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 가감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해도 한 영혼도 낙오하여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북한의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언제 하셨죠? 16절에 나오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카이사가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예요. 당시 로마에는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들은 가이사랴를 만들어 봉헌을 해야 조금 더 중앙 집권 가까이 권력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승진하는 최고의 길은 가이사랴를 만들어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헤롯 왕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이사랴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도시만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원형 경기장에 관계수로에 뭐 극장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앙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가이사랴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인구가 20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 출신 예수님이 비슷한 동네 출신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신도 우리로 지금 두바이 같은 데 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시의 위용과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황제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렇게 뻘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보다가 저기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차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 갈릴리 호숫가에 잔잔하게 새소리 나는 데 산 게 아니라니까요. 두바이 같은 데서 어디 저기 대단한 유럽 대도시 파리 같은 데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읽던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해서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 그랬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황제한테 아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누구시오. 이렇게 안 하면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불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성도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이렇게 덮고 주변을 돌아봤을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것은 생명을 거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내 위에라는 게 뭘까요?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떠나서 식당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술을 권할 때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짓자고 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참된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참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가장 가까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캐나다에서 한 2년 가까이 잠시 공부를 하고 유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탈북자들이 참 많대요. 난민 신청을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탈북한 성도 하나가 등록을 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예배 끝나고 우리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랬대요.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 한쪽이요, 세 손가락, 두 손가락이 끊어져 있고 없고 세 번째 손가락은 아주 흉하게 이렇게 뒤틀어져 있더래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손은 다치신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탈북하다가 강변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불 한 장 안 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너무너무 얼어 죽겠고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진짜 끊어질 것 같아서 감옥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기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추워서 손발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손발 막 치니까 갑자기 보위부원이 딱 와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손이 얼어서 끊어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가서 다른 보위부원을 딱 데리고 왔는데 손에 펜질을 들고 왔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을 뒤에서 콱 결박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추워서 손이 끊어질 것 같아? 그럼 끊어줘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벤치로 손을 잡고 뽑는데 첫 번째 손가락이 끊어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끊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세 번째 손가락을 막 비트는데 졸도를 했답니다. 깨어봤더니 손가락 두 개가 잘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씩 웃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성도님은 북한에 계실 때 그 성도들을 보셨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어두워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봤지? 봤어. 그러더니 얘기를 이어가는데 자기가 그 보위부에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막 보이부 의원들이 방마다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 발로 차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밖으로 다 끌고 나가더래요. 모든 죄수들을. 그러더니만 그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더랍니다. 실원하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벗기고 그 감옥 안에 그 운동장에 쫙 세워놨는데 모두를 보니까 다들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서 떨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 오늘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몸이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더래요. 이렇게 막 이제 난 죽는구나 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감호소 소장 같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 딱 그러더래요. 여기서 중국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쟁이들과 접견한 사람 나오라 그러더래요. 예수쟁이들이랑 접견한 사람, 기독교 반동분자들이랑 접견한 사람 나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누가 나가겠어요, 죽는 거 하는데.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누군가 접견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겠냐고. 여기서 접견한 사람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막 벌벌 떠니까 갑자기 앞에 있던 그 소장이 막 욕을 하더랍니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예수가 뭔데? 예수 새끼가 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하냐고 막 예수가 누구냐고 막 주님을 모독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취죽은 듯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키가 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이 그걸 듣고 너 뭐라고 그랬어? 더 크게 얘기하더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려가서 구두발로 짓밟고 잡아뜨려서 밟더랍니다. 또 얘기해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군홧발로 정말 때려서 죽이더랍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팍 이 소장이 악에 받쳐서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그러더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서 갑자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더래요. 곳곳에서 곳곳에서 그날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벼이 쉽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때 아프신 마음 위로받으시는 그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이 41주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믿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으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성도가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교회를 기다리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준비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죄를 헤아려 주십시오 주여 주의 성도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은혜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내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계신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우리의 딸들도 우리 아들들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부끄러웠던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또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셨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린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서게 하셨소서. 성령님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부르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나타나는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오는 영혼들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색지대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착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켜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재단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들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교회에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영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에서 거듭남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 제 백성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가득히 앉아 이곳에 온 어떠한 불신자들도 그 영광의 빛에 감화되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유혹을 받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든 세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한 찬송과 한 말씀 안에 자라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이뤄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업과 사역과 기도하는 모든 영역위에 그리고 오늘도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 생명 걸고 산과 들에서 예배하는 저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